원해방정식 유형 풀입니다. 이제 1반은 2반, 5반이 이 수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2반, 5반이 필수유형하고 필수유형 아래 문제를 했거든. 그러니까 필수유형,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의 세 번째 문제를 하는데 그 유형 세 번째 문제가 만약에 질문을 받은 문제다 그러면 밴드를 보시고요. 최대한 안 푼 것들. 모든 풀이가 다 있도록 해주려고. 알겠죠? 첫 번째 문제 봅시다. 1253번입니다. 마이너스 1,1을 중심, 1,3을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객관식이야. 마이너스 1,1 되는 것들 찾아. 찾았어? 2, 3, 오지? 너. 뭐 삘이야, 너. 1, 3, 너. 8 돼, 안 돼? 8. 되지? 답은 2번. 알겠어? 자, 1257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이야. 중심부터 구해. 중심은 1차 계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k, 0. 그럼 반지름 r제곱은 뭐니? r제곱은 k제곱, 중심제곱, 중심제곱, 그 다음에 2양. o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 이게 2이하니까 2제곱 이하. 됩니까? 6k제곱 플러스 6k. 0하고 마이너스 1. 금방 해요. 이렇게 하면. 뭐야? 녹화 되고 있었네? 여러분,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내 말이 왜 녹아다 뛰는 거죠? 그래도 설명을 해야지 예의상. 얘는 이렇게 하고 세 점을 뭐예요? 대입해서 ABC를 뭐예요? 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지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4R분의 ABC, 세변의 길이에요. 라지 R은 뭐예요? 라지 R은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AB 길이를 구하면 얘는 1 플러스 1 루트 2. 그렇죠? BC 길이 구하면, BC 길이 구하면 1, 1, 1, 1. CA 길이 구하면 얘는 뭐예요? 4 플러스 1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어? 뭐라고요? 그럴 거. 그걸 하는 거지. 이제 삼각형 넓이는 원점으로 하나 옮겨. 0, 0. 1, 2 뺀 거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래서 외항의 곱, 내항의 곱 빼면 되죠.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빼기 2. 절대값 2분의 1이 넓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S가 2분의 1인데 이게 4R분의 ABC 다 곱하면 루트 10. 4R을 양변에 곱하면 2R은 루트 10. R은 2분의 루트 10. 원의 넓이 4분의 10파이. 2분의 5파이. 하면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4S분의 ABC. 삼각형 넓이 4배 분의 3변의 길이의 곱. 됐습니까? 각각 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자, 1265번. 1,1, 2,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 여러분,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이 R제곱이지. 알겠죠? 그래서 x 빼기 a, 중심을 a, b라고 잡을게요. y 빼기 b, r제곱을 뭘로 써? b제곱. 중심의 y좌표. 그럼 모를 문자 몇 개? 두 개. 점 몇 개? 두 개. 그래서 점 두 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ab 구하면 돼요? 안 돼요? 1,1 넣을게요. 그 다음엔 2,2
이 늦게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빼요. 빼면은 1 빼기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빼기 4a 플러스 2a a 제곱 없어지고 빼기 3 플러스 2b는 0.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b,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 되겠죠? 이걸 넣어요. 요식에다가 넣을게요. 요식. 그러면 마이너스 b 빼기니까 틀렸네요. 마이너스 a니까 뭐야? 플러스 b 빼기 3 플러스 1 빼기 2 제곱 1 빼기 b 제곱 는 b 제곱.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b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는 0. 그래서 합은 합은 조심하셔야죠. 이게 B가 둘 다 양순지를 보셔야 돼요. 6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중심 몇 코마 몇? 69번. 3 콤마 마이너스 K. R제곱은 3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상수항 2항 마이너스 10인데 어디에 접한대?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 제곱이 r제곱. 알겠습니까? 그래서 99 없어지고 k는 뿔마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44분면에 이때 중심이 어디에 있어? k에 부어준 거예요. k는 뭐라는 거야? 양수. y좌표가 음수여야 되니까. 중심의 좌표가 2,2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빼기 2 제곱, 중심이 이거니까 y 빼기 2 제곱은 4. 4, a 집어넣어서 a 구하시면 끝. 알겠습니까? a는 2. 두 원의 교점과 1,0을 지난다 그러면 두 원을 뭘로 연결을 하고? K로 연결을 하고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우 진짜 이거 쓰는 게 힘들다 야. 1,0 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2 암산해. 3K. 역시 잘하시는데요. K는 1이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두 원을 더하라는 거네.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i 플러스 6은 0. 2로 나누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아휴 힘들어. 그러면 중심 몇 콤마 몇? 2,2. r제곱은 2,2니까 4 더하기 4 빼기 3 5. 답은 5파이. 오케이.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 교점 지나는 직선 뭐야 이름이? 공통연의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원을? 그러니까 두 원을? 빼.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원을? 빼. 그렇게 가르쳐줬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원을 빼니까 3x 빼기 y는 0. 얘랑 평행한데 그러면 3x 빼기 y 플러스 c는 0. x계수, y계수 똑같이 만들고 상수항만 틀리게. 그러면 1,1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답은 3x 빼기 y 빼기 2는 0. 1285번입니다. 1285번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무수히 많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짠! 아 그렇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요 교점 두 개를 더한 지나는 원들 중에서
가장 넓이가 최소인 건 어떤 원일 때요? 이 거리를 뭘로 갖는 거? 지름. 왜 그럴까? 얘가 지름이 아니면 얘가 만약에 어떤 원의 현이면 그 현보다 지름은 무조건 커져 안 커져? 커져요. 어, 현 중에서 가장 긴 게 누구야? 지름이니까. 현 중에 가장 긴 현이 누구예요? 지름이니까. 그래서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거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지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공통현의 길이 중요합니다. 공통현의 길이는 두 원의 교점 사이의 거리야. 어떻게 구해? 먼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라. 두 원을 빼. 두 번째 원에서 첫 번째 원을 뺄게요. 4x 플러스 2y 1 빼기 빼기 5. 알겠습니까? 2로 나눠서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뭐해? 두 원 중 한 원을 결정을 해라. 얘 0,0이라고 할게요. 얘가 큰지 작은지, 얘가 크네. 뭐 상관없어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 내리는 거야.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5. 얘가 x.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0,0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D는? 루트 5분의 3. 그래서 x제곱은? 5 마이너스 5분의 9. 5분의 16. 그래서 x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5분의 4. 5분의 4 루트 5. 이거의 몇 배? 2 배가 아니네요. 얘가 반지름이잖아. 5분의 16파이가 답입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떻게 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가 R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이해되니? 좋아요. 그럼 중심 몇 콤마면? 0,0하고 직선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Y 넘어와. 알겠지? 그래서 얘는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 이게 누구보다 작아? 루트 5. 그러면 루트 5를 곱하면 K는 5보다 작다니까 절대값 K가 5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ISO 1, 21, RPM 원의 방정식 필수예요. 조용히 좀 하시고요. 1293번. 자, 얘는 아 이거 뭐 구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뭐 그냥 한번 구해보면 예, 원의 방정식 구해보면 이렇게 5죠? 5 그냥 5. 됐습니까? 그럼 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얘 접한데 그럼 뭐야? D는 R. 됐죠? 그럼 D는 뭐예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넣고 3 넣고 플러스 K. 이게 누구랑 똑같다? 루트 5. 5가 아니지. 그럼 K값들의 합은 20. 합은 얼마? 20. 여기 중간 과정 생략했어요? K값들의 합은 20이 아니라 얼마예요? 16. 쉽게도 다 아는 척하고 앉아있었네. 그지 같은 새끼. 이거 16이에요. 얘는 K값들의 합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 이거 이제 계산 안 하고 나올 수 있게 알려줄게. K 빼기 A가 절대값이 B면 K값들의 합은 2A. K값들의 합은 뭐라고? 2A. 왜 그러냐면 K 빼기 A가 뿔맛 B지. 어, 이거 A 넘어가면 알겠어? A 넘어가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더하면 2A라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뭐야? 8. 그러니까 16. 자, 이 원. 이 원이 직선에 의해서 잘려진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자, 짠. 이거죠?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요 길이. 그러면 중심에서 이 현까지 이르는 거리, 수직 거리를 구하면 얘가 2등분 되는 거 아시죠? 요 길이는 뭘로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 차, 얘 점 뭐야? 1, 중심 1, 2.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2분의 뭐예요? 1.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하면
R 제곱은 1 제곱, 2 제곱, 상수항 2항. 그러면 반지름은 2. 그럼 얘 x 구하면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겠죠? x 제곱은 4 빼기 2분의 1, 2분의 7. x는 네, 루트 2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14. 그래서 잘려진 현의 길이는 2배 하시면 돼요. 1305번 원 위의 임의의 점과 여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렇게 중심 지나게. 그래서 요 거리 D에다가 뭐 더하면? R 더하면 최대값 빼면 최소값.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2D. 반지름 못 구하게 해줘. 알겠어요? 반지름 R자리에다가 막 2K 빼기 3 이런 거 준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차를 구하라 그러면 지름 2R D 플러스 R 빼기 가로 열고 D 마이너스 R 그러면 2R이지? 그럼 그때 뭘 못 구하게 주겠어 문제에서? D 중심을 못 구하게 줘. 이해가 되십니까 흐름? 됐죠? 이거 뭐 더 이상 구하는 건 생략할게요 여러분. 1309번 기기? 뭔 소리예요? 예, 개소리였고요. 이 원과 이 원 위의 한 점 그리고 얘의 최소값.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a, b는 원 위의 점이지? 4, 3은 원 밖의 점이야. 이건 두 점을 연결한 거리, 선분의 길이. 그게 최대값. 그러면 네, 똑같죠? 그렇죠? 원 하고 있잖아. 4,3. 그래서 여기가 A, B, 여기가 알겠지? 그래서 최대 길이는 나 최소 길이는 중심 지날 때 요거 얘가 P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중심하고의 거리에서 뭘 빼면 돼? 얘 5죠 5. 반지름 얼마? 1. 얘는 얼마? 4. 1313번 얘 위의 점 5,1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를 구하라면 접선을 구해가지고 X절편 Y절편을 구하면 끝! 그럼 접선은 어떻게 구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구하지? 그치? 이해돼? 요거를 이거 바로 이렇게 해버릴까? x 빼기 3의 제곱은 x 빼기 3, x 빼기 3. y 플러스 1의 제곱은 y 플러스 1, y 플러스 1. r 제곱은 얼마 돼요, 여러분? 9, 10, 18. 18? 아니, 선생님 맞고 싶대. 아니, 9, 18. 너무 하는 거 아니야? 9, 18? 이거 뭐예요? 자, 이렇게 쪼개놓고 뭐 하라 그랬어, 접선 구할 때? x 하나 지우고 y 하나 지워서 요 위의 점을 각각 x 자리에다 x 좌표, y에다 y 좌표 넣은 게 뭐야? 접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2x 빼기 6, 2y 플러스 2는 8 되죠. 그러면 2로 나누면 x 플러스 y 넘어와서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0인데 2로 나누니까 얼마야?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좌표 y좌표 둘 다 플러스 6이네. 6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18. 우와 우와 예언자네 예언자. 18 나왔네. 18 1377번 얘 접하고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의 y절편의 곱. 그러면 기울기 2니까 2x 플러스 k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접하면 중심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 r과 똑같다.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중심거리는 2 플러스 2 플러스 k. 이게 반지름 얼마? 2.
알겠습니까? 그러면 k 플러스 4 절대값은 2루트 5, k는 마이너스 4 불마 2루트 5. 그래서 곱은 16 빼기 20 마이너스 4죠. 아, 얘 잘못했어요. 금방 발견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이 서로 모일 때 수직. 짠. 요렇게 되니까 여러분, 요 점이 A가 되는 거야, 지금. 요 A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더니만 이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 거라. 그러면 여기 남는 거 뭐야? 당연히 수직이고 얘 뭐예요? 중심이지, 원의 중심. 됐습니까? 얘가 R, R 똑같을 테니까 얘 3이죠, 반지름이 지금? 그쵸? 얘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항상 뭐가 돼? 정사각형. 그래서 요거 연결을 하면 얘는 3루트 2. 됐어요? 그러면 5점은 0,2, 원의 중심. A점은 0,A. 됐습니까?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제곱을 하면 5a 제곱이 뭐야? 9이 18 되는 거죠? 뭐야 이거는 a 빼기 2의 제곱이잖아. 이해되십니까? 합은? 4? 됐습니까? 똑같죠 절대값이랑 원리가. 됐습니까? 1325번 여기에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할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제 문제는 파악이 되시죠? 반지름은 2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확대합시다. 됐습니까? 여기 2고요. 접선이니까 얘는 수직이고요. 요 길이는 4죠.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16 빼기 4. 12, 2루트 3. 그럼 여기 수직이니까 넓이는, 요거 하나 넓이는? 2루트 3이 되겠죠? 사각형 넓이는? 4루트 3.